얘기 안 한 이유가 뭘까? 근데 그 사람 시골에 홀어머니만 계시는 외아들이거든요. 엄마가 그 점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그런 것도 좀 마음에 걸리고요. 내가 정말 훈제 엄마라는 걸 몰랐을까? 아니면 모르는 척한 걸까? 진혜 씨, 그래도 우리 이제 어머니한테 우리 사이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? 아니요, 아직 안 돼요. 내가 대표님께 점수 확실히 딸 때까지 비밀로 해줘요. 응? 대표님 지금 거의 다 넘어왔거든요. 나 지난번에 훈제 씨 집에서 잠도 잤잖아. 대표님 나더러 전생에 당신 딸 아니었냐고까지 하셨어요. 이 정도면 거의 다 넘어온 거 아닌가?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. 네, 진혜 씨. 착한 우리 훈제 씨. KBS